자, 스태퍼 케이스. 이제 본편 마지막 에피소드 넘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 과연 어떤 것이 펼쳐질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게 저번 달 말에 정식 출시되면서 네, 추가된 케이스인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래요? 저 원래 정규 방송이 6시인데 지금 좀 일찍 키는 게 이번 달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키는 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자, 아킨보 탐정 사무소 탐정님께. 탐정님, 노트릭입니다. 런던에는 큰 문제 없이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도착한 후에 일어났거든요. 스태퍼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날 뻔했거든요. 이곳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살인사건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트럼프타워라는 서커스단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피의자는 그곳의 단장으로 용의자는 3명의 단원이었습니다. 피의자부터 용의자까지 전원이 스태프였죠. 잠깐만, 이거 지금까지의 사건 쭉 나열하는 건가? 광대인 율리아 겔러, 마술사인 프레드릭 버논, 고개사인 오즈 에스턴, 그리고 피해자인 단장 장 헨리 후딘. 이 중에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선택해야 돼. 광대 율리아 겔러였습니다. 그녀는 서커스단에 남기 위해 자신의 스킬을 속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갤러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피해자가 서커스단을 팔아넘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단원들에게 트럼프타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였죠. 그들은 스태퍼였으니까요. 런던에서는 관리국이 스태퍼에게 위험 등급을 지정하고 삶을 통제합니다. 저는 그런 집단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사건은 해결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온 건지 그 의미를 앞으로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자, 10월 20일 노트리 케이스 올린. 그런 건 아니에요. 애초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돌아가면 다시 챕터 분기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탐정님 오랜만입니다. 노트릭입니다. 최근에는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정말 쌓여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주로 문서의 처리와 검토를 맡지만 가끔은 반장님과 함께 현장에 나갑니다. 오늘 또 한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탐정님, 크리처에 대해 아시나요? 만화 현상으로 인해 변이가 일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사한 시설은 330뭐죠? 그 크리처를 관리하는 우즈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의 사정이 크리처에게 먹히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게요. 내부정보 마구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용의자는 그 시설의 직원들로 부사장인 나인백, 포유류를 담당하는 캔들이 고스, 파충류를 담당하는 리자 모코,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피해자의 죽음을 계획한 사람은 포유류 담당 캔들이 고스였습니다. 그는 포유류를 조종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대상에는 인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장기말처럼 이용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 사건에서 동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담반의 사람들에게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신념을 갖게 되는 날이 올까요? 자, 11월 25일 노트리 케이스 올림. 야, 나다. 이번엔 좀 부끄럽다. 오늘은 큰 실수를 했다. 귀찮다. 자, 오늘 아침 전에 말씀드렸던 극장 근처의 저택에서 특이한 형태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반으로 절단된 시체였는데 세로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탐정님이라고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으시겠죠. 그 시체는 스태프를 수집하는 수집가였는데 자신이 수집하던 스태프의 영향으로 사망한 것이죠. 저희는 피해자의 부인인 엘 밀러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친구인 윌리 몬테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몬테구가 준 정보를 토대로 스태프 상인 자드 베링을 알아냈죠. 이중 피의자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피의자의 배우자 엘 밀러였습니다. 창고의 스킬과 트리거를 모르던 엘 씨는 실수로 피의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스태프에 대한 정보를 부인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엘 씨는 이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두 사람은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 독장적인 행동 때문에 동료가 다칠 뻔하기도 했어요.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했다면 분명 더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걸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저 대신에 피해를 본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 노트의 케이스 올림. 탐정님, 오늘은 그냥 편지가 적고 싶은 날이네요.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저희는 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죠. 그곳에 함께 지내던 백발의 여자와 금발의 남자,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잔혹하게도 사건의 음악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애가 어떤 식으로 사건에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상을 밝혀냈기에 그 애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을 구했죠. 이제 제가 할 일을 찾았지만 이게 옳은 일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길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직 작성해야 할 서류가 남아있어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할 쯤엔 이미 새해가 밝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디 즐거운 성탄절을 맞았길 바랍니다. 탐정님. 노트리 케이스 올림. 자, 런던 다트퍼드 로드 221N 노트리 케이스에게. 자, 12월 18일 아킴보 탐정사무소 리엔필드 아킴보가. 노트리, 보내준 편지는 잘 받았다. 지금이 와서야 답장하는 것을 용서해다오. 내게서 오는 편지가 늘어날수록 네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이웃군 더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건 내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던 일이었어. 네가 10년 전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너를 처음 보았지. 앞머리가 눈을 가리는 게 답답해 보였기에 임시로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머리를 고정해줬다. 설마 10년 동안 그러고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 병신 새끼야. 글도 잘 모르면서 순식간에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네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네가 스태퍼가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특수한 케이스라는 걸 너 같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네 능력이 악용되는 것이 두려웠기에 너를 데려와 키웠다. 그리고 10년간 네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게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걸 금했지. 그랬었는데 올해 부활절에 그 남자가 찾아온 거야. 뭘 처음이야. 뭐가 처음인데? 잠깐, 이거 초반... 아, 아니구나. 그건 운전 때문이 아니라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왜 그때 그런 소리를 해버린 걸까?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방금 지나간 극장 트럼프타워 극장이죠? 네. 그런데 간판이 내려가 있었어요. 전에 브리안 씨하고 밀러 저택 주변을 지나갔었는데 A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갑자기 웬 행렬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나? 아니요, 시간은 아직 여유 있는데요. 차페이 뭐 스태퍼 방어 그 추방하는 뭐 시위라도 하나? 이거 설마 아니요,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기다리죠.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신을 관리국의 수사과장이라고 밝힌 그 남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네 능력에 대한 것도,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관한 것도. 나는 과거에서 런던에서 사람을 죽였다. 수사과장은 그걸 빌미로 나를 협박했지. 네가 관리국에 스카우트 될 수 있도록. 그래, 런던에 가고 싶어 했던 건 너의 의지였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사실을 밝혀야 했어. 이건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로트리, 너는 그곳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수없이 목격했겠지. 그럼에도 아직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개에 넘어가. 그래서 챕터 이름이 넘어야. 네? 그냥 혼란스러운 것 뿐이에요. 지하의 사건, 발코니에서 반장님과 나눈 대화, 오늘 우편함에 들어있던 탐정님의 편지하고 아침에 오면서 본 것들, 전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범인인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선택이다. 네? 네, 안녕하세요. 2번이라는 건 잠깐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지? 아! 방금도 꾸준하시네요. 이런 것까지 숙객기처럼 말하고. 75개월 동안 정기 구독했음을 알려주세요. 오, 7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가버렸. 이제 몇 년이야? 6년이 넘었잖아.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것까지. 반장님은 어디에 갔지? 전담반으로 가는 길은 여기밖에 없을 텐데. 그런 말을 하고 갑자기 사라지다니. 가끔 너무 제멋대로라니까.
에? 아, 괜찮습니다. 일행이 갑자기 사라져서 찾고 있던 것 뿐이에요. 겁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새끼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번이랑 가끔 이제 얼굴 비춘 거 말고도. 죄송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수사과 가는 길밖에 몰라서요. 또던. 받아들기 어색한 칭찬이군.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제가 여기 처음 온 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긴 그 발코니도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지. 생각보다 이 건물에 대해 자세히 아시네요. 그런데 수사과로 가는 길은 모르시는 건가요? 2년만. 그럼 예전에는 여기서 일했다는 건가? 그러고 보니 신원을 증명할 물건은 갖고 계시나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저희 동료가 총을 겨눌 수도 있어서요. 테나 씨랑 아는 사이인가요? 네? 아, 반장님이다. 뭐지? 사라진 건 반장님이잖아요. 그보다 손님이 있으세요. 46. 사암단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또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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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버려. 네? 반장님? 좌천됐다고? 그게 또 무슨... 전임 수사과장 반장님, 무슨 일인가요? 반쪽? 태나씨 메단, 분명 과거에 존 단반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존 메단이었죠. 당신은 2년 전까지 여기서 일한 것처럼 말했고 태나씨도 반장님도 당신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메단씨, 당신은 과거에 만화사건 전 단반의 수사관이었던 겁니까? 아, 아니구나.
작전과장? 2년 전, 또 2년 전이구나.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을 만나러 갔을 거야. 딴딴. 브리안 씨. 어우, 간식을 먹었는데 배고파. 어우, 진짜. 반장님. 실제로 결정. 진짜 죽었어. 역시 건법을 이길 자는 없구만. 건법. 베르트 전임 수사과장. 용의자는 전원? 뭐야? 자, 케이스 5 넘어. 이제 자기들 결백을 자기 스스로 밝혀내야 되는 뭐 그런 흐름 같은데. 그렇죠? 자, 만화사건 전담반 18시. 하필 25일 크리스마스 날 18시라니. 너무하잖아.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살인사건을 수사해왔지만 설마 살인사건의 관계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살인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건 이런 기분이군요. 지금껏 제가 살던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진 기분이네요. 이런. 뭐 그렇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감시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그럼 반장님의 무죄도 증명된 거군요. 저랑 같이 건물에서 나왔으니까.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죠? 말도 안 돼. 이렇게 갑자기? 아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시체를 만지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반장님? 이건 무생물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각 정보를 얻지 못한다. 즉, 생물에게 스킬을 사용하면 반장님은 과거의 시각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반장님은 대부분의 사건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또라이네. 아, 저 혼자 라굽쇼? 반장님? 아니, 관리가 한 시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요. 네?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스토브 인디랑 이제 스팀에 올라왔어요. 네. 애초에 이제 국내 개발팀에서 만든 거라서. 브리안 씨, 언어도 한국어밖에 지금 없을걸요, 스팀에. 저도 지금 브리안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테나 씨도, 반장님도 의심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이 의심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사건이 묻혀버린다면 저는 평생 의심하면서 살겠죠. 이 앞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은 싫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따다다다.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관리 정보. 당연하죠. 수사과 과장실. 아, 이 쉘다 얼마 안 남았다. 오늘 깔끔하게 케이스 5 마무리하고 내일 낮방송부터 쉘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발 빨리 나와줘. 여기가 수사 과장실. 지나치면서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들어와 본 건 여기가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와 보게 될 줄이야.
과장님, 잘 늦었다 이 새끼야. 어디에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시길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그만하고 이제 바로 뒤졌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구나. 시작하자. 진짜 멀리 가셨어. 이 현장을 조사하는 거야, 오롯이 내 힘으로.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지? 난 현장 조사. 과장님, 실례하겠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부터 신경 쓰였지만 가슴 부분에 옷이 까맣게 걸려 있어. 하지만 뚫린 것 같진 않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 뭐지 이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 게다가 상처 부위가 불에 지져져 있어. 출혈이 거의 없는 건 이때 이것 때문인가? 단면이 깔끔한 원이다. 마치 원형틀 같은 걸로 도려낸 것 같아. 대체 무슨 짓을 당해야 이런 상처가 생기는 거지? 과장님이 쓰는 노트인가? 뭔가 적혀 있어. 자네가 주는 이별 선물을 감사히 사용하도록 하지. 내가 없어졌다고 해도 나는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이 서체는 과장님이 적은 건가? 일단 계속 읽어보자. 항상 입을 조심하고 나를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안 그러면 네가 한 행동을 폭로하겠다. 그 폭로 때문에 이렇게 감기요? 나는 여전히 그 자료를 갖고 있다네. 또 시킬 일이 생기면 그때는 신세 지도록 하지. 협박참. 처음 부분만 보고 유서인 줄 알았는데. 하긴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내용으로 추측하건대 과장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협박하고 있던 걸로 보여.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다시 협박장을 남기려고 한 거겠지. 아직 사건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범인의 동기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응? 잘본에 눌린 자국이 남아있네. 전 페이지를 뜯어서 보관한 건가? 아쉽군. 반장님이 있었다면 복원이 가능했을 텐데. 그 전에 노트는 이 노트를 어떻게 생각해라 같은 의미모를 소리하겠지만. 아, 그런 의미였구나. 너 이 화분은 설마... 역시 화분에 꽂히지만 말린 꽃이야. 약 1개월 전 우리가 해결한 밀러저택의 사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3개의 스태프. 이 말린 꽃은 꽃잎을 뜯는 사람이 분신을 만들어내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과장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나와 브리안 씨가 보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곡은 분명 그림자에 닿으면 이제 불나는, 불타오르는 뭐 그런. 아! 이 스태프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던 건가? 스태프를 수집하는 취미라도 있는 거야? 이런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다니. 광원이 천장에 있으니 그림자가 방 안으로 향하는 일은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러고 보니 피터 밀러가 가지고 있던 스태프는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어디로 간 거지? 또 하나 갖고 있던 게 그거였는데. 상자 열면 이제 오르골이었는데 뭐였더라? 이런 커다란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놓더니 과장님은 의외로 실력가였던 것 같아. 아니 자세히 보니 그렇게 비싼 그림은 아닌 것 같아. 중간중간에 거칠게 번진 부분이 있고 색이 흐릿한 느낌이야. 어? 이 그림 캔버스 위에 그려진 게 아니잖아. 얇은 천 같은 곳에 그려져 있어. 뒷면이 비칠 정도로 얇은 천. 예술이란 뭘까? 응? 그림 안에 뭔가 구멍이 있는데? 이건 설마 총알 자국인 건가? 이런 총알면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인데. 건법. 전자시계. 알람이 울리고 있다. 알람은 20시 30분과 21시. 사건만 해결하면 귀찮아지는 건가? 아니, 수사 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도 없잖아.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남은 단서 하나, 바닥.
역시 맨눈으로 보면 발자국이 잘 안 보여. 잘 보인다고 해도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겠지. 역시 브리안 씨 없이는 힘들겠어. 바닥을 조사하는 건 포기하자. 아, 갑자기 짬뽕 먹고 싶다. 어디,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정리하면. 어우, 배고파. 이런 느낌이군. 대강 조사할 수 있는 곳은 다 살펴본 것 같아. 평소라면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을 텐데 조금 쓸쓸한 것 같기도 하네. 그래도 수확은 있었다. 지금의 조사로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 과장님의 목숨을 빼앗은 흉기가 무엇인가, 그것만은 확실히 알겠어. 그걸 나타내는 흔적을 조합하자. 조합을 해? 총 맞았다는 건가? 총 맞은 것처럼 아니었다. 그래, 이거 맞잖아. 이건 맞아. 설마 불 타버린 건가? 근데 총알 자국이 있는 거야. 애초에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밟았을 것 같지도 않고. 과장의 시체에 남아있는 외상은 하나, 가슴 중앙에 긁힌 구멍. 이것이 치명상이 되어 과장님은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해. 그리고 무언가를 불태워 재로 만드는 힘을 가진 스태프가 이 방 안에 있었어. 그게 바로 이 고무공. 밀러 저택의 사건에서 회수한 이 고무공. 이 공의 판매자가 말한 바로는 공의 그림자 안에 들어간 생쥐가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다고 했지. 그림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 트리거로 그림자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스킬을 가진 스태프. 그렇게 알고 있어. 과장님의 흉부에 이 공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생긴 거야. 그렇게? 상처 위의 셔츠가 뚫리지 않았다. 자, 아무튼 생각해보면 그림자가 지닌 벽면과 바닥은 전혀 불타고 있지 않았어. 이 공이 불태우는 것은 유기체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불타지 않았고 쥐는 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체의 셔츠가 멀쩡한데 그 안쪽에는 구멍이 뚫린 것도 설명이 돼. 틀림없어. 흉기는 이 스태프야. 그리고 더 이상은 모르겠당.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서 만화 사건을 수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조사해서 얻은 정보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더 없었다고요. 용의자라면 여러분들의 진술 말인가요? 하지만 동료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그렇구나. 반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 그래, 어차피 일단 지금 당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이제 지금 용의자들이 무죄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한 명씩 무죄라는 걸 밝혀내가지고 한 놈씩 한 사람씩 빼가지고 써먹는 거지. 수사에 추가시키는 거지. 뭐 그럴 것 같아. 자, 브리안의 진술을 듣는다. 브리안부터 한 명씩.
내가 과장을 만난 것은 정확히 20시 10분이었다. 스포크를 통해 과장이 호출했다. 왠지 조금 기분이 나빠 보였다. 어차피 금방 끝나니 서서 들으라고 했다. 대화의 내용은 시덥지 않은 인생 조언이었다. 본질은 자기 자랑이었지만. 도중부터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방을 나왔다. 하지만 아무리 과장이라고 해도 너무 무례한 행동이었던 터라 조금 신경을 쓰였다. 그래서 오늘 출근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과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시체를 발견했다. 그렇다. 가장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만난 것은 불이한 시였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가장 수상한 사람은 뭐 브리안 씨가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에는 감정을 배제해야 하니까. 자 그리고 테나. 환희한테 과장이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과장실에 간 게 20시였다. 의자에 편히 앉으라고 했다. 자리에 앉으니 일 얘기는 안 하고 별 이상한 철학을 읊으며 속을 긁었다. 그래서 조금 겁을 주었는데 자 그거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선 경비를 불렀다. 그것 때문에 총까지 압수당했다. 방에서도 쫓겨났다. 딴딴딴딴따란따란딴 자, 테나씨의 신술. 중간에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 내가 과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19시 30분이 조금 지난 후였다. 과장은 업무와 상관없는 시시한 얘기만 했다. 중간부터 한기로 듣고 올렸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원래 사담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치 어디로 떠나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 방을 나오고 테나에게 과장실로 향하라고 전했다. 그 뒤로 다시 현장에 돌아온 적은 없다. 차에 서류를 정리하고 발코니로 향했다. 던던던던던던 그리고 그 발코니에는 내가 있었다. 과장님은 나와 함께 건물을 나왔고 나와 대화할 때도 과장님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처럼 말했지. 오늘 새로운 수사과장으로 메다니 수사과를 찾았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어디로 갈 예정이었던 걸까? 이걸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진술서는 테나씨가 작성해줬지만 이상막동이 없으니 진위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더 얻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현장에서 조사한 물건과 관련된 진술을 연결한다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진술의 내용과 관련 있는 단서를 조합하자. 현장에 남은 흔적 중에 누가 남겼는지 예상되는 것이 하나 있었지. 자 여기서 그림 밑에 총알 자국 그리고 테나의 이거겠죠. 조금 겁을 줬다. 재미가 없으면 계속하지 않았겠죠. 테나씨 조금 겁을 준 것뿐인데 총을 압수당한 건가요? 그럼 현장에 탄흔이 남아있었는데 이건... 네? 총 쐈어 역시. 따다다.
생각해보면 나한테도 비슷한 소리를 했었지. 태나씨. 아니요, 잘하셨어요. 뭐 총을 쏜 것까지는 저도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지금 이 사건에 안에서는 어제 있었던 해프닝이 태나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자, 어젯밤 23시에 있었던 테나씨의 감금, 그것이 의미를 갖게 하는 물건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겠지? 과장이 살아 있었으면 알람을 껐을 테니까. 아마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현장에는 조금 전까지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알람은 피해자가 설정해 놓은 거였겠지만 알람이 울릴 때 피해자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알람을 끄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알람은 21시에 설정돼 있었습니다. 뚠뚠 빰빰 짜라짜라짜라짜라 짜짜짜. 자, 21시에 설정된 알람을 과장님이 끄지 못했다는 건 과장님은 그때 이미 죽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나는 23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니까. 네, 테나씨는 과장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절대로. 네가 그런 애 하면 어떡해. 하지만 알람은 방금까지도 확실하게 현장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22시 이전에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래, 총을 쏴서 살았어. 로지컬. 이걸로 일단 테나씨의 혐의는 풀린 거겠죠? 지금 확실한 건 테나씨가 신뢰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테나씨도 수사에 참여해도 되는 거겠죠? 왜인가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수사를 허가해줬죠? 관리관이 저한테만 수사를 허가해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물론 그렇겠지. 어제 지하에 나올 때부터 나만 따로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관리관은 그걸 아직 숨기고 싶어 한다. 그러니 메단은 그래,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상박동 하나 추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테나씨, 진술서에 이상박동을 추가해 주시겠어요? 그 말대로 이상박동을 통해 반장님이나 브리안 씨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건 힘들겠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가능합니다. 테나 씨의 무죄를 밝혀내고 수사에서 테나 씨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됐어. 이상박동이 추가된 진술서로 다른 사람의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면
딴딴딴딴. 그리고 시체를 발견했지. 는 아니었다. 여기 현장에 돌아온 적은 없다. 오케이. 그 이후에 현장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반장님의 진술. 이상 박동이 감들지 않았어요. 즉 반장님은 처음 과장실에 들어갔을 때 이후로 과장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장님이 과장님과 면담한 이후에 태나 씨와 브리안 씨가 차례대로 과장님과 만났습니다. 즉 반장님이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만난 이후에도 과장님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걸로 반장님의 무죄는 밝혀졌습니다. 잘 아시네요. 좋았어. 과연 어떤 반전이 반전전하게 있을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반장님이 현장을 조사하면 새로운 단서가 보일 겁니다. 그걸로 브리안 씨의 혐의가 풀려날지도 몰라요. 과연 어떨지. 태나씨, 지금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기억조사. 실제로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쪽으로 건드리면 문제없어요. 자, 이쪽으로 기억을 읽어주세요. 수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한 것 뿐이에요. 반장님이 손을 다치면 조사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아, 뭐지 이 꽁냥꽁냥함은. 여기서까지 추리 게임에서까지 이런 걸 봐야 되냐 내가. 원래는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모양이다. 혹시 천으로 가려놓으면 그림자에 닿아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 말린 꽃은 어떤가요? 사용한 흔적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사건에 쓰였을 가능성은 적겠군요. 과장님이 사용했을 때는 지속 시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딱히 숨길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사에 집중하는 게 좋겠지.
알람은 두 개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20시 30분과 21시. 과장님은 20시 30분까지 살아있었다는 거군요. 과장님, 이 공책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안 하나요? 아닙니다. 노트는 노트. 아, 그게 노트를 찾으셔서 죄송합니다. 역시 안 하던 짓은 하는 게 아니구나. 죽고 싶어졌어. 딴딴딴. 기록을 마치면 이 기록은 비밀 금고에 보관할 것. 잠깐, 이 보자기가 설마... 저희가 모르는 스태프도 있어요. 과장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문서를 보고 떠오른 거지만 멀 밀러 저택의 사건에서 회수한 스태프 중에는 오르골도 있었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얇은 천. 그런 기억이 남아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림지는 평범한 벽이네요. 내가 너무 보이잖아, 이거는. 뭔지. 자, 그리고 옷. 아까 조사해봤는데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구두보다 상의를 많이 갈아입지 않나요? 실내화로 갈아시는 거라면 모를까 전부 똑같은 구두로 보이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이제야 제대로 조사를 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 네 개의 스태프. 아니요, 세 개예요. 스태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물건, 티나 씨에게 보여주도록 할까? 아, 너 이거 아니다. 잘못했다. 무작위. 여기 남아있는 네 개의 스태프 중 저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이 보자기는 힘을 줘서 누르는 것이 트리거로 밀착한 벽 하나를 통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 그림이 네 번째 스태프 보자기입니다. 스태프 상인 밀러 저택에 있던 스태프들도 검연을 피하기 위해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상태였죠. 이 보자기의 경우도 같았던 겁니다.
자세히 보면 종이나 캔버스가 아닌 천 같은 곳에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갔다. 테나 씨 괜찮으세요? 혹시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있나요? 바깥과 통하지 않은 독립적인 공간. 범행을 저지르고 여기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응?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는 허가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반장님은 과장님과 면담 후에 다시 현장에 들어온 적 없어요. 그 이후에 테나 씨와 브리안 씨가 과장님의 모습을 봤고요. 네? 뜬뜬. 중요한 공간을 정교하게 재현한 환영. 아, 네, 안녕하세요. 내일 제다 나옵니다. 드디어 내일 제다. 그렇다면 확신이 아닌 모순이라면 어떤가요? 테나시와 브랜시가 만난 과정은 오르골을 통해 재현한 영상이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생기는 모순이 있다면? 자, 설명이 안 되는 정보에 엇갈림. 야, 그래, 테나는 총 쐈잖아. 의자에 편히 서서 들으라. 이건가? 서로 어긋나네. 아, 이거였어. 한 사람한테는 의자에 앉아서, 한쪽에선 서서. 테나씨, 과장실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브리안씨는 어땠죠? 두 사람의 말이 다르네요. 녹화된 영상을 재생한 거라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의자에 편히 앉아라. 그냥 서서 들어라. 이건 둘 다 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자신과 과장님의 대화를 녹화했다고 해도 이 두 개의 대사가 한 영상에 남지는 않았겠죠. 뜬뜬뜬뜨르. 아니요, 그냥 본 거예요. 21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개. 브리안 씨의 혐의를 부정하거나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거나. 지금 상황에서 가는 건 어느 쪽일까? 녹취록을 선택해 알맞은 발언과 단서를 조합하자. 세이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못한다. 녹취.
전자시계 이거. 일단 이거 먼저. 반장님이 이 시계에 20시 30분에 알람이 울렸고 과장님이 멈췄다고 했죠. 브리안 씨가 방을 나선 건 20시 10분, 즉 브리안 씨가 방을 나간 후에도 과장님은 살아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가요, 메단 씨? 만약 그렇다면 시계에는 브리안 씨의 지문이 남아 있겠죠. 최소한 장갑을 낀 손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브리안 씨의 혐의는 풀린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 브리안 씨의 힘이 필요해요. 이건 또 이 메단이라는 새끼가 겁나 의심스럽긴 한데 말도 안 되는 또 제 3의 인물이 범인일지. 하긴 그러게요. 네, 브리안 씨도 과장님에게만큼은 불친절했었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야. 브리안 씨 괜찮으신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림을 이용한 흔적은 안 남아있나요? 이틀 전에 이용한 흔적이 있다. 10일도 더 전. 그건 방금 전에 조사하면서 묻은 거겠죠. 브리안 씨가 조사할 줄 알았다면 만지지 말고 멀리서 볼 걸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선반에 상자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어제 저녁에. 이 오로고를 왜 가져가야 됐을까? 범인이 가져갔겠죠. 가져갔다면 아마 이 밀러저 텍스 회선 오로고리겠죠. 역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들 진술서에서 말한 진술에서 말한 식구가 일치하네요. 전부 과장. 20시 30분에 과장이 현장 밖으로 나간 발자국이 있다. 그리고 35분에 다시 돌아왔다. 보폭이 좀 이상하다. 어제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은 네. 이것도 뭔가 슬슬 뭐가 보이네. 슬슬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짝짝짝.
분하지만 메단의 지적은 의미 없는 트집이 아니야. 그 발자국이 과장일 것이 아닐 가능성이 현장에 분명 남아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현장에는 과장님의 여벌의 옷이 있죠. 코트나 셔츠에는 최근에 건드린 흔적이 없었지만 구두에는 어젯밤 남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브리안 씨가 20시 30분에 생긴 발자국을 피자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단 하나. 그 형태가 피자의 구두에서 생긴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인 20시 35분 현장에 가만히 놓여있는 과장님의 구두에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발자국은 과장님의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신발을 그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건냐는 건데. 뭐? 우물 숨길 만한 공간. 아마 그 물건에 대한 걸 말하는 거겠지. 든든든 보자기가 만든 기억. 현장에 있는 그림, 보자기는 벽을 하나 통과할 수 있는 스태프였죠. 그 뒤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고요. 확실히 아까 테나씨가 조사한 대로라면 사람 한 명이 몸을 숨기는 것 정도는 가능했을 겁니다. 분명 방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건 저희 중에 브리안 씨뿐이겠죠. 그렇기에 당신의 추리는 틀렸습니다. 피해자의 발자국을 모방한 범인의 행동. 다른 사람이 아닌 브리안 씨가 범인일 경우 이 행동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브리안 씨에게는 이것이 있으니까요. 딴딴따라라. 이 흔적 사진 덕분에 저희는 20시 30분에 남은 발자국에 대해 알았습니다. 이 발자국이 조작된 것을 몰랐다면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자료는 애초에 브리안 씨의 스킬이 있었기에 작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브리안 씨는 발자국을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림에 숨었다가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 발자국은 브리안 씨가 조사를 했기에 조작됐다는 의미가 생긴 거니까요. 브리안 씨는 구태여 발자국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방에 남아있는 수많은 과장님의 발자국 중 하나를 20시 30분에 생겼다고 속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범행 중에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도 오래전에 남은 발자국이라고 속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 당신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딴. 뭐라는 거야 이 병신 새끼가. 딴딴딴딴. 얘 멍청이 아니야 그냥? 하지만 브리안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현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냐면 네가 범인이지 이 새끼야. 침착하자. 지금은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해. 지금의 발언 중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자. 다다다다단. 아직 조사하지 않은 장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히 존재할 겁니다. 반장님이 복원한 과장님의 면모. 여기엔 과장님이 소유하고 있던 스태프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조금 어긋난 걸지도 몰라요. 보여주자. 현장에 있는 물건을 숨길 만한 장소에 있는 단서를. 인수 장소에 대한 단서를. 짠짠짠. 그거 아니야? 정확히 이제 그쪽은 아니었잖아. 손자국. 이 항아리. 저위치에도 열리는 또 다른 왜곡이 있다 이거지. 왜곡 장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이 뒤쪽만큼 물건을 숨기기에 적합한 곳은 없어요. 그 그림은 제법 크기가 크죠. 하지만 테나씨가 아까 들어간 공간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고 했습니다. 흔적 사진을 보면 과장님의 손자국과 테나씨가 아까 남긴 흔적은 꽤 거리가 있어요. 테나씨가 들어간 곳이 아니라 과장님의 손자국이 남아있는 있던 곳에 손을 밀어넣는다면. 좋아, 뭔가 손에 잡힌다. 역시 여기가 과장님의 비밀 금고였던 거예요. 파일이 두 개 들어있네요. 무슨 자료 같아요? 하나는 수사자료인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테트라포드 프로젝트? 무슨 내용이냐면. 네? 예. 태워버렸어. 뭐? 웃기지 마세요. 그건 증거품이었다고요. 딴딴딴딴딴딴. 메단 씨, 아까 말하던 걸로 봐선 브리안 씨의 스킬을 잘 알고 계시던 것 같은데요. 테나 씨와 반장님의 스킬도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럼 당신이 말한 용의자의 조건에 당신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범인이 조작했을 거라고 추측되는 발자국은 현장을 나간 흔적이 없었죠. 반장님과 테나씨에게는 그런 트릭이 불가능합니다. 메단씨, 당신의 스킬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짜란짜란. 메단이 금고의 정체를 몰랐던 건 사실일 거야. 하지만 정말 없는 걸까? 메단이 금고의 존재를 모르고 또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 과장이 남긴 편지가 있지. 자료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과장님이 당신에게 먼저 말을 했다면요. 전 언제나 진심이에요. 과장이 먼저 당신에게 자료에 대한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협박한 거죠. 과장님의 노트에는 편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직 작성하던 중이더군요. 누구에게 남길 예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방심하지 마라. 나는 언제든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자료. 과장님은 어떤 자료를 빌미로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과장님이 은밀히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보자마자 튀어버렸죠. 당신이 이 편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걸까요? 이 자식. 소견서. 네, 아직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의료기록이 있네요. 의사소견서 같아요. 그리고 이건 메단씨의 진술서 같은데요. 버나드 메단? 전부 2년 전 10월 20일에 사건을 수사한 자료예요. 다들 왜 그러는 거지? 메단뿐만 아니라 테나와 테나시오 브리엔씨까지. 그러고 보니 2년 전이라면. 반장님, 2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퇴나씨. 자, 2년 전. 2년 전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 뭐야? 딴따다단. 존.
이게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같은 팀이었던 게. 아 잠깐만 버나드가 아까 걔였나? 그 메단이었나? 얘가 존이고 그렇다 스킬은 흔해 빠진 투시 꽤 괜찮은 친구였네. 근데 왜 형인가 동생은 개판이야? 든든든 작전 과장 2년 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판도리야? 관리국 교도소 아 그거 캐모들 그거 캐려다가 이제 그냥 된 거야? 교수 당한 거야? 뜻은 알겠다만 그게 굳이 이제 긁어부스럼이었네 뜻은 알겠다만 그렇죠 무지라 뿌리다가 그대로 저 하늘로 가셨구만.
뭔가를 알고 있었어. 지야. 원하드 매단, 그래. 뜬뜬뜬. 아,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아니, 굳이 과거까지 내가 이렇게 이제 사세 소상하게 알고 싶진 않았어. 굳이 이렇게까지. 건에 대해서 파고드는 건 그만둬라. 넌 지금 복주하고 있어. 관리국이 지정해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강박이 심해지고 있어. 그리고 죽었다 이거구나. 주전자의 손잡이를 들고 놓는다. 잠깐, 이것도? 에이, 먼지를 붙여놓는다. 설마. 존에게 불의한을 드리고 나가게 한다. 레드핀 재반장. 아, 야, 이걸 세 번이나, 두 번이나 돌아가게 만들어?
파일을 찢어 놓는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빨리. 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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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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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서 눈치챘나? 묻혔나? 자, 테트라포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십 수백 개의 만화 현상을 조합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스킬을 만들어내는 것. 아, 만화 소멸 스킬? 뜬뜬뜬뜬뜬 공급을 위해 실험적으로 생겨냈다고? 위험 등급 노화. 어디 설정 심오한데? 묻혀맞구나. 그러고 멘탈 바사삭 해버렸구나. 그래서 사람을 못 만지는구만. 딴딴딴딴딴 자, 버나드 메단. 수사 자료.
땡땡땡땡 원하드 메달 빌려줬다. 죽였다고. 자, 만화사건 전담반 현재 그게 다인가요? 이상하잖아요. 2년 전 사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인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숨기려고 했던 거죠? 아니요. 당신은 분명 2년 전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에게는 공범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복원하고 있던 2년 전의 자료. 확실히 버나드 메단이 범인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자료들 사이에는 그 이상의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딴딴. 왜 또 모순이요?
이거 2년 전에 당신은 이런 진술을 했더군요. 존 씨의 목을 맨 밧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네, 하지만 그 진술에서는 이상박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째서 1개월 전에 생긴 당신의 지문이 밧줄에 남아있던 겁니까? 네, 아무 의미도 없죠. 이상하지만 메단 씨의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도 왜인지 모순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료의 오류입니다. 네, 흔적 사진과 진술서 둘 중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류는 아마도 의도된 조작이다. 수사관 본인이 아니라면 절대 조작을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조작. 그리고 아마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일 테죠. 뭔데 그게? 그게 뭔데? 진술서 이상박도. 여기가 잘못된 부분일 겁니다. 안 그런가요, 테나씨? 막 눈을 뜬 반장님에게 이 문서들을 전해준 것은 테나씨였죠. 그것도 뭔가 더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 진술서 이상박독, 실제 테나씨가 감지한 이상박독과 다르게 표시한 것 아닙니까? 네, 메다씨의 진술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준씨를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나드 메단, 당신은 테나씨의 도움을 받아 2년 전 사건의 범인을 자처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충분히 부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인정한 거예요. 반장님께 그 사실을 전하기만 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범행 가능성을 지목했을 뿐인데 당신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어요. 2년 전과 같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건 저희 중에 범인이 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무죄라면 그런 도움은 필요 없어요. 네? 반장님, 괴로웠겠지. 2년 동안 잘못된 지시를 믿고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반장님이라면... 반장님, 지금 감정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도구잖아요? 어제 옥상에서 만났던 사람도 반장님이 아닌 건가요? 반장님, 자, 2년 전. 딴딴딴딴.
그래 이대로 가면 이제 엄청난 죄책감이 폭발한다. 아니 갑자기 쓰레기에서 괜찮은 인간이 돼버렸네 메다니. 그게 만화 사건 전담반이라는 거군요. 그럼 존 씨는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렇다면 그건 대체 뭐야? 그게 뭔데?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 그럼 이 소견서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2년 전 사건 파일과 같은 파일에 들어있던 문서입니다. 저도 방금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랫부분을 봐주세요. 이건 존 메단의 진료 기록이 아닌 겁니다. 한 사람밖에 없다. 2년 전 사건의 관계자 중 정신질환과 관련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은 바로! 바로! 입이 안 떨어져. 왜 이 소견서가 이곳에 있던 거지? 아니요, 있어요. 있지만, 진정하자. 아직 모든 게 밝혀지는 게 아니야. 아직 수사 중이다. 불안한 미래를, 설마, 과장님! 아니, 반장님! 반장님은 2년 전 사건의 충격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만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따로 정신질환을 아는 사람은 없겠죠. 설령 있다 해도 그게 약점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사람을 만지지 못하는 건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그렇죠? 저는 수사 중에는 언제나 진심이에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반장님께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과장님은 자신의 병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만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때문에 과장님에게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관장님의 행동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두 개라고. 이것 때문에 아닐까? 반장님의 스킬은 접촉한 사물의 기억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접촉했을 때는 과거의 시각정보까지 읽을 수 있죠. 반장님은 오늘까지 저에게 시각정보는 읽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인체에 손을 쥐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실 손을 댈 수 있다면? 네, 아마도. 그것만으로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테나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여주자. 반장님이 사람에 접촉하지 못하는 연기를 한 이유와 테나시의 관계성, 그걸 나타내는 자료를. 거짓말하면 들키니까 바로. 테나시의 스킬은 진동을 읽는 거죠. 그리고 테나시는 이 스킬을 발전시켜 이상 박동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 박동을 읽기 위해서는 대선과 어떤 식으로든 붙어있을 필요가 있죠. 저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정보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테나시와 직접 접촉을 피하는 변명에 정신질환만큼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반장님은 어제 저와 함께 건물을 나섰으니까요. 확실히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의 대로라면 반장님은 범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다. 내가 밝혀내는 진실이랑 세상을 더 안 좋게 바꿔놓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일까? 하지만 수사관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그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몸을 가득 채우는데도 그렇다면 수사 자료 중 하나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선택을 마주할 준비도 전혀 되어있지 않았는데 나는 만약 이 범인이 이 자료의 이 부분을 속인 거라면 범행이 가능합니다.
짠짜라잔짠짠짠짠짠. 아니, 아니야? 이건 맞잖아. 아, 말린 꽃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없다. 하지만 사용을 했다. 이런 것이겠지. 분신을 만들어서. 네, 분신을 만드는 이 말린 꽃. 저희는 이 꽃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장님의 기억 조사서에 이 말린 꽃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관장님이 이 일을 꾸몄다면, 네, 그랬다면 이 기억 조사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말린 꽃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면 방안까지 시체를 운반하고 나가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그 특성이 적혀 있죠. 아, 레드핀즈. 별로 호감은 아니었지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바로 30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특성. 이걸 이용하면 범행이 가능합니다. 처음 면담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범인은 말린 꽃과 흉기인 공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시 30분 다시 현장 앞에 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범인이 아닙니다. 말린 꽃을 사용해 만든 범인의 분신인 거죠. 분신은 범인의 명령한 대로 방문을 놓고 피해자를 방 밖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왔을 때 공을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 피해자의 심장을 증발시킵니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붙잡는 거죠. 범인이 힘이 부족해서 피해자를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분신을 두 개 만들어서 운반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두 개의 분신은 현장 안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옮깁니다. 분신들은 미리 준비한 피해자와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기에 이때 생긴 발자국은 피해자의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분신은 피해자가 옷을 걸어둔 곳으로 가서 분신이 사라질 때까지 대기합니다. 분신을 20분 정도 전에 미리 만들어두었다면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지기까지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죠. 스태프와 신발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시간이 지나 분신은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발자국뿐이죠. 조금 특이한 보폭의 피해자 발자국뿐. 협박. 협박. 과장은 반장님을 협박했다. 반장님이 정신질환을 연기하고 있다는 걸로. 그게 왜 협박의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왜 그 진료 기념은 2년 전의 사건의 파일과 함께 있었던 거야? 애초에 반장님은 왜 2년 전부터 사람에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숨기려 한 거지? 그때 반장님은 뭘 생각한 거지? 어떤 길을 선택한 거지? 애초에 사람의 과거를 읽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10월 20일 트럼프 타워의 살인 사건. 11월 25일 우주 살인 사건. 12월 10일 밀러 저택의 사건. 그리고 12월 24일 어제의 사건. 이 모든 사건에서 반장님은 언제나 뭐 반장님, 듣고 계시죠? 알아냈습니다. 반장님이 뭘 원하는 건지. 설마. 네. 현장이 아니에요. 다녀오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제게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명령한 거죠? 그렇게 하면 기억조사서를 조작하여 진상을 숨길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리왔던 것처럼. 반장님은 사람을 만질 수 있었다. 그렇게 범인, 시체와 접촉하는 것으로 범행 당시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그 존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사건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 우리가 겪어온 사건의 의미까지도. 제가 처음 온 날 있었던 트럼프타워 사건, 광대 갤러가 단장을 죽인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흩뿌려진 천장의 피, 그것만은 갤러의 범행 때문에 생긴 흔적이 아니었죠. 아마 그건 함정이었던 겁니다. 갤러가 파놓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함정이었죠. 피해자가 가진 발사 스킬, 만약 피해자가 그 스킬을 이용해 자살했다면 천장에는 그런 흔적이 남았겠죠. 그리고 수사의 피해자의 자살로 결론이 났다면 트럼프타워의 모든 사람이 혐의를 벗었을 겁니다. 갤러는 그걸 원했기 현장을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관리 정보. 그게 없었기에 저희는 피해자의 스킬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기에 자살은 연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마침 반장님이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관리 정보를 얻어왔죠. 반장님은 그게 진짜 범행과는 관계가 없는 단서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갤러와 접촉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았을 테니까요. 모든 걸 알면서도 저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현장을 벗어나면서까지 피해자의 관리대 정보를 가져오고 수사가 난항에 부딪혔을 때는 피해자가 스태프라는 걸 상기시키는 발언을 했어요. 마치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다음은 크리처 관리 시설 우주에서 있었던 사건.
사건의 범인은 캔디리 코스. 그자는 다른 용의자들을 자신의 체스말처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정을 죽였죠. 그런데 사건의 진상과는 관계없이 우주라는 시설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비윤리적인 크리처 실험. 부사장인 나인백이 이를 주도하고 있었죠. 반장님은 우연히 나인백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구실에 대한 것을 알았겠죠. 그 만행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에 그때 백시를 두 번이나 때린 겁니다. 반장님은 그 시설에 대한 것이 외부에 밝혀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에 테나씨가 추가적인 수사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말을 끊고 수사를 끝내려고 했었죠. 다음은 밀러 저택에서 생긴 사건, 아니 사고. 피해자의 어리석은 행동과 부부간의 소통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반장님이 정확히 언제 A씨와 접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저와 브리안씨는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했고 케나씨는 다른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요. 반장님은 이 사건의 진상이 A씨에게 고통만을 남길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물과에게 사건을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제 실수로 자드베링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장님이 한 것은 제 답변을 유도하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브리안 씨와 둘이 수사를 계속했고 마침내 진상을 알아냈을 때 저와 브리안 씨를 설득해 A씨에게 진상을 숨기려고 했었죠. 그리고 어제의 사건, 지하의 오펜하이머가 죽은 사건. 이 사건만은 시체의 기억을 읽었어도 진상을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용의자와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도 없었고요. 하지만 어제 반장님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제가 더그의 비밀을 밝혀냈을 때 현장에 남아있던 메모 외에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남았다고 속여가며 진실을 감추려고 했으니까요. 이게 반장님의 비밀입니다. 혼자서 먼저 진실을 파악하고 만약 그 진실이 어떤 위험성을 품고 있다면 그 진실을 바꾼다. 반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실로 조작하는 거죠. 반장님은 2년 전 그날부터 계속 그걸 반복해왔던 거죠. 2년 전 테나씨가 반장님을 위해 자살을 숨긴 것처럼. 아, 레드핀저 씨.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문 너머에 있는 게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사람인지. 아, 제발. 반장님, 저희는 수사관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원치 않아도 과장님은 사람을 돕는군요. 과장님을 죽인 것도 사람을 돕기 위한 건가요?
담으라 주시겠어요? 반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기는 했었나요? 전 못 믿겠어요. 우리는 수사관입니다. 수사관은 진실을 찾는 거 아니었나요? 만약 네가 아는 반장님이 진짜라면, 반장님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상냥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다. 단순히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닐 거야. 수없이 고민하고 지금의 결론을 내린 거겠지. 실제로 반장님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조언들은 거짓을 기반으로 했더라도 분명 그 사람들을 구했다. 그에 비해 내가 한 짓은 아, 야, 세이브라도 좀. 나는 이런 상황이 돼서도 반장님의 손을 잡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왜일까? 그저 진실은 옳고 그 거짓은 그릇되기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낸 이기월이 증명하고 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내게 말하는 듯하다. 선택의 때가 왔다고. 이 선택이 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이 도시에 오고 나는 분명 변화를 맞았다. 이상을 잃고 목표를 얻었다. 정의를 잃고 사람을 얻었다. 신뢰를 잃고 헌신을 얻었다. 운명을 잃고 희망을 얻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변하게 만들었던 것. 반장님, 이 손을 잡으면 저는 변하는 걸까요? 이 손을 놓지 않으면 저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반장님, 어제 제가 반장님의 손을 잡은 건 거창한 선택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장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생각해보면 말이죠. 트럼프타워 사건 때도, 우주 사건 때도, 밀러 사건, 저택의 사건 때도, 그리고 어제 지하에서도 저는 선택 따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겨져 있던 진실을 찾아낼 뿐이었죠. 항상 더 넘어있는 진실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함께 해달라고 말하고 안개를 뚫고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지금도 저는 안개 속에 반장님만 보고 있습니다. 안개 너머에는 분명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네, 그랬죠. 그러니 이제는 그 후의 너머를 보겠습니다. 무순이 있어요. 분명 더 괴로워질 뿐이란 걸 아는데도, 후회할 거라고 아는데도, 저는 아직 반장님에 대한 걸 더 알고 싶으니까요. 그 원하는 대로 진행하면 다시 분기점으로 돌아가요.
제대로 범인 못 잡으면 불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답을 찾아야 하잖아요. 저는 수사관이니까. 반장님은 저와 다른가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나아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이곳에 대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제는 반장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테나시와 브리엔 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결한 사건들도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닐 거예요. 분명 그 너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놓치지만 언젠가 반장님도 찾아낼 겁니다. 아까부터 스포크를 통해서만 대화하시고 계속 얼굴을 안 보이게 안기 뒤에 숨어 계시니까요. 마린꽃을 사용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반장님, 빌리 와요 레드 핀저 씨.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네요. 반장님은 지금의 모습을 숨기고 싶었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반장님은 저로부터 도망쳐주세요. 저는 그것보다 한 발자국 빠르게 감동적인 건 알겠는데 근데 가끔 이런 약간 이런 오글거리는 감성도 필요해. 요즘엔 이제 너무 좀만 오글거려도 이제 중2병이라는 등 사람 도리돌림하고 병신 만드는 게 트렌드라가지고 가끔 이런 감성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꿀찜보단 낫지. 이건 오류군. 역시 반장님이 가져간 거였군요. 뭘 숨기고 싶어 했는데. 어떤가 이제 녹음 중이라네. 그래 그렇지. 그거 알아내느라 곱게 고생 좀 했다고. 어째 대답이 건성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지. 레드핀즈 반장 그동안 신세 많이 졌네. 언제부턴가 다들 내 말을 안 들었잖나. 자네가 내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됐었지. 내가 없어지면 자네도 편해지겠군. 나처럼 뭘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자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의 그 건방진 태도도 그리울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 하나 있네만. 케이스 수사관 말일세. 이제 더 필요 없잖나. 예정대로 관리관에 눈에 드는 것도 성공했고 이제 잘해낼 때가 된 것 같아. 자네의 기준에서 쓸모를 물어본 게 아니잖나. 나는 이제 케이스 수사관에 볼 일이 다 끝났네. 덕분에 이렇게 승진도 했으니. 케이스는 위험 요소일 뿐이야. 그 친구는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 예전에 존 메단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지. 분명 이대로 두면 내 꼬리를 하나둘 정도 잡아내고 말겠지.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여기서 발목을 잡힐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데 좋은 작전 같은 거 없나? 뭐 겁을 줘서 쫓아낸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더 강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나도 내일이 되면 나도 이제 지상과 안녕이야. 위험요소를 남겨둘 생각은 없네. 좀 과한 방법을 써서라도 말이지. 자네가 좋은 생각이 없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일 처리하지. 어떤가? 좋은 결과를 내면 내 뭔가를 자네에게 돌려줄지도 모르는데. 역시 레드피즈 반장 에이스야. 이번 일만 제대로 마치면 내 그 파일은 말소해주도록 하지. 스태프를. 그래, 한 시간 정도야. 뭐 어차피 안 쓰면 애물단지니까. 오, 센스가 있구만. 지금 신는 게 어디 9.5 사이즈로군. 이거 헤어질 때가 되니 좀 아쉽기도 하구만. 그래, 그리고 죽였구나. 반장님이 과장님을 죽인 건 나 때문이었어. 반장님, 왜 이걸 숨긴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저는... 설마... 브리안 씨, 테나 씨도 듣고 계셨군요. 처음부터 대화는 스포크를 통해 진행됐어요. 여기 있던 건 말린 꽃으로 만든 분신이었습니다. 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손 닿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진실도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친 건가? 네, 반장님은 이걸 저에게서 숨기고 싶어 했지만 제가 믿던 반장님이 이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쉬었어. 관리국 조기 축구회. 따르단 따르단 단. 이쪽 길이 맞나요? 뭔가 어두워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더 걱정되는데요. 이제 슬슬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말해주세요. 저를 부른 사람이라는 게 누구죠? 네? 테트라포드 프로젝트 말인가요? 역시 브리안 씨는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었군요. 브리안 씨는 평소부터 의미심장한 소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어제 프로젝트의 파일을 봤을 때 그게 떠올랐어요. 애초에 그렇지. 이걸로 이제 또... 하지만 괜찮으신가요? 어제 반장님이 말한 대로라면 그 프로젝트는 범죄자들을 비인도적으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죠? 당신이 저를 부른 건가요?
제가 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차피 브리엔 씨에게 설명시킬 거면 왜 지금 등장한 거야? 설계역에 접학한 인력. 노트리 케이스. 조건이 있습니다. 제대로 들었어요. 즉, 제 도움이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조건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브리안 씨의 것과 같아요. 프로젝트의 소재로 사용된 스태퍼들의 처우에 제가 관여할 수 있게 해주시죠. 빨라서 좋네.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사람하고는 잘 맞을 것 같아. 다음은 이겁니다. 원래 매단 씨를 통해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잘 됐어요. 위험 등급 노하이 스태퍼 더그 터치스톤의 관리 수칙입니다. 더그의 스킬은 전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는 물체를 만드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이용하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위협을 줄일 수 있어요. 더그의 적힌 방법대로 관리한다면 스킬을 통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노화를 통제하는 게 가능하다면 당신의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틀 동안 밤새워서 작성한 보람이 있네요. 아, 그건 말이죠. 그건 말이죠. 딴딴딴. 제 생각에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 그거요? 방금 관리관에게 만화 사건 전담반의 해체 취소를 제안했습니다. 대신 관리관 직속으로 새로운 수사관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수사관에 있는 만화 사건 전담반으로 편입될 거예요. 딱 한 가지, 테트라포드 프로젝트에서 호출할 경우 응해야 되는 규칙이 추가됐지만요. 아, 어제 이제 테나씨도 프로젝트의 인원이 됐습니다. 가끔 지혜로 불려가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다들 함께해요. 다들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예전 과장님보다는 마음에 드네요. 아, 그건 아무래도... 네? 아니, 저 경력 2개월 차인데요? 3명, 그렇지. 이제 그 사람은 없어. 반장이라는 이름은 아직 내게 다른 의미처럼 느껴진다.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나갈 거라고 말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반장. 네, 미숙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수사를 주도하겠습니다. 응? 지금까지도 거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변한 게 거의 없는 게 아닌가? 네? 오전이라면 바로 출발하죠. 다들 주차장으로. 만약에 후속작이 나온다면 레드핀즈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겠군.
아니면 DLC에서 뭐가 나오겠지? 사이드 스토리라든가. 자, 케이스 5 넘어. 엔드. 그리고 관리국 런던 지부의 5층 안내도를 보면 이질적인 구조를 한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곳으로 향하면 안내도에 나오지 않는 철제문이 있다. 문에서는 축축한 바람이 새어나온다. 85점? 90점? 이 정도면 뭐 꽤 잘 짜맞추지 않았나요? 스토리 오늘은 운이 좋다. 안개가 경치를 가렸으니까. 안개가 걷히면 처참한 풍경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저 안개 속에 내가 꿈꾸던 시계탑은 없다. 하지만 그 볼품없는 풍경 속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듯이. 딴딴 따라다라 딴딴딴. 그날 거뭇한 담비 연기 속에 있던 것은 대부분이 거짓이었지만 미약하게나마 네가 그토록 바라던 진실이 남아있었다. 분명 이 안개의 너머에도 스테펀 키스. 막 닦더니요 아예 플레이도 안 했는데 아예 사지도 않았는데요. 네, 다키스 던전은 바로 저 해달라고 뭐 딱히 네,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유튜브에 상황 봐서 한번 할 수 있음 하고 장담 못 하겠어요. 뭐. 하다 또 이제 쌍욕할 것 같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퍼 케이스 일단 정식 출시판에 공개된 스토리는 전부 끝이 났네요. 뭐 이제 6월달이나 7월달쯤에 뭐 사이드 스토리나 뭐 추가 DLC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나오면 한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죠. 충분히 2편이 나올 수 있는 떡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 놓기도 했고 좀 더 이제 반응이 잘 좋아가지고 또 뭐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평들도 전반적인 계속해가지고 이제 다른 뭐 후속작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좀 전개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닉게임이니까 좀 이제 이걸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제작사가 좀 더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UI 퀄리티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